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변화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믿어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변화산 기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가셔서 그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임했던 이 변화산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복음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이 많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본문을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변화산의 말씀도 대부분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들로 우리가 늘 관점들을 고정해 두고 있는데 저는 늘 성경을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도 보려고 노력하고 또 저는 기도의 관점으로 성경들을 많이 좀 다시 증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우리에게 매우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시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여러 예수님이 지내셨고 또 사역하셨던 곳들을 찾아가는데 좀 난감한 게 우리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변화산이 어디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변화산은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은밀히 말하면 변화산은 없습니다. 아마 가면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을 기념한 기념교회가 다볼산에 있습니다. 다볼산, 타브로산이라고 그러는데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산이죠. 아마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산이 아니겠는가. 그 산에 오르신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처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도 티도 없고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주님도 기도하셨다.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다볼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기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가르치신 대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시더라. 주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냥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 구별된 자리를 찾으셨구나. 오늘뿐 아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갔었을 때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침마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늘 기도를 위하여 구별된 처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다른 일과 섞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기도만을 위한 구별된 자리를 찾아야 한다. 기도는 기도만 해야 된다. 사람들이 흔히 나는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은 생활이고 기도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처소와 시간이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볼산이 해발 한 600m 되지만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해 봅니다. 야, 예수님이 그저 뭐 옆집을 가듯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시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 산에까지 왜 올라가셨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만을 위한 구별된 시간과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기도만을 위한 구별된 자리가 있고 구별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처소가 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 특별히 저는 기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대화를 목회자들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그냥 막연히 기도합니다. 이건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만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두 시간을 하든지. 박희철 목사님은 매일매일 본인이 말씀을 보기를 소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목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젊어서 목회하실 때는 하루에 11시간을 정하시고 성경을 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하루에 한 4시간 반 정도, 그래도 지금도 성경을 보십니다.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하루에 4시간 반을 정하시고 성경을 보시는데, 목사님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책상에 앉으시면 내가 오늘 몇 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보시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멈추시고 전화를 받는데 5분, 또 식사하는데 1시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본인이 성경을 본 시간만이 하루에 11시간이 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노신 분이 아니에요. 목회하셨어요. 28년 동안 총신대 가서 학생들에게 히브리어 강의를 하시고 설교와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하루에 11시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네요. 그리고 저는 날마다 때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분량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하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주어야 된다. 기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느냐?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밤을 새웠단 말은 없지만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3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이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밤을 새웠더라. 그러나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더라.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더라. 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닫고 더 힘쓸 수 있길 바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오래 기도하여야 한다. 예수님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은 오래 하려고 생각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공부는 오래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왜 오래 하냐고 그래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논밭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더 많이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더라.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눈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젖어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거룩한 사람은 그 마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형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그 삶의 거룩함을 입었던 자들에게 이런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자 중에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성자라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일생을 오직 기도에 바쳤던 분인데 그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밤마다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 제자들이 그분이 걱정되어서 그 깊은 산 어느 골속에 계시는지 찾아다니면 언제나 아무리 깊은 밤, 깜깜한 밤중이라도 그의 제자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 산이 온통 깊은 어둠으로 칠흑같이 깜깜한데 제자들이 쉽게 프란치스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깜깜한 산에도 반드시 광채가 나는 곳이 있더라. 어느 산 어딘가에 환한 빛이 나서 가보면 그곳에 프란치스코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가 기도하는 곳마다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신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우리 고 손양환 목사님 훗날 그의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손양환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냐,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철야를 하십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아침이 되어 목사님이 걱정되어서 사모님이 산에 가보면 놀랍게도 밤새 눈이 내렸는데 한 곳에 가보니까 땅에 눈이 다 녹아있더래.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목사님이 기도한 그곳은 눈이 내려도 다 녹아버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정신과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는 그냥 전기불 안 켜도 환해졌으면 좋겠어.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듯이. 그러자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번째,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들의 기도가
사람의 소리로만 가득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자의 외침과 부르짖음으로도 가득하지만 이전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한 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오실지라도 이곳에서 천둥벼락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 모두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간절히 부르짖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천둥 번개 같은 소리들이 들려지기를 축원하고요. 기도자가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영광, 놀란 축복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터전 가운데 이 변화산 기도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